스가랴는 이에 대해서 9장 12절 말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Prisoners of hope. 희망의 간수들이요. 희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요. 그 감옥은 감옥인데 뭡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감옥이라 그 말입니다. 소망으로 갇혀 있는 자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했어요. The prisoner of the Lord. 주님의 죄수다. 주님의 수인이다. 나는 주님의 갇힌 자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포로같이 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과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언젠가 곧 소망의 항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지만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무서운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역사도 있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또는 요시야 이런 왕들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높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왕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통해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을 통해서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모범을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건국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가 되었는데 히브리족 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국가로 초석을 놓은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었지만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오만하며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죽고 통치 40년 만에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한 것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난 후였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신앙과 국사, 민생 모든 면에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통치 40년 만에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솔로몬에게 완벽한 왕위를 물려주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왕의 후광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서 애굽을 비롯하여 이방민족의 여자들을 아내로 얻어서 여자들이 들여오는 우상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각 족속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분향함으로 예루살렘을 마치 우상 전시장처럼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원흉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은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면서 6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쪽이 나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가 솔로몬이 죽자 남과 북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여성 편력과 그로 인한 난잡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북쪽을 차지하여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황금 만능주의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역대하 13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은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는 황금 만능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 먹고 놀고 하는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쾌락을 더 탐하는 죄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약 200년 만에 망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잔인한 민족에게 망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잔인하고 사나운 오랑캐 같은 족속인데 얼마나 이 아수르가 잔인한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잡족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여러 민족들을 섞어서 민족의 순수 혈통이 남지 못하도록 혼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간 이하의 멸시를 당하며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과 레위지파로 구성되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레위지파인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들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세월이 갈수록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예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음란한 두 자매다. 음란한 두 자매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예스겔에서 2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3년을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어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남유다도 역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344년 만에 그 역사가 끝나고 말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한다면 정통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남유다는 정통의 역사고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지켰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도 반역도 다 똑같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남은 자를 택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남은 자가 그루터기,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신앙이죠.
시편 1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뿌리를 내린 영혼 깊은 믿음,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들 중에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우리가 잘 아는 경건하고 또 여호와 신앙이 매우 특심한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하고 걸출한 선지자들이 포로된 자들을 모아서 그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루터기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을 기다리며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을 고대하면서 회개와 경건함으로 신앙을 연단받아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 고토인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이 남은 자 신앙, 뿌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메시아 신앙, 예수 믿음으로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고 지금 예수 안에서 참 은혜와 참 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뿌리 신앙을 가진 자들,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이상한 선포가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상한 경고를 했어요. 그것은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항복하라. 바벨론과 저항해서 바벨론을 우리가 초구수자,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네 명의 왕들이 다스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가 크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가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는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악을 범하면은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투항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저주 같아요. 그냥 망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실상은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막 크게 전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저주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선포로 그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요시아 왕의 선한 정치가 끝나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 다시 우상 숭배와 불신앙,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 왕의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더함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징벌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주기로 결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과 방백들에게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기려는 배신자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뺨을 맞고 또 쇠사슬에 채이고 물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정치사범만 가두는 궁전 시위대에 있는 특수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주야 장창 여러분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호와께서 정하셨으니 반항하거나 항거하지 말고 두 손 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시대의 뜰, 즉 왕궁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내어서 성전에 셋째 문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 셋째 문은 왕궁과 시위대 감옥으로 통하는 문인데 아마 시드기야 왕이 은밀히 예레미야를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너의 진심, 진짜 네 진심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다오 그랬어요. 실상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할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신하들은 애굽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여 바벨론의 침공을 막자 그렇게 왕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굽과 연합하면 다 망한다. 그렇게 이제 이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이 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자니 예레미야의 경고가 마음에 걸리고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요. 또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니 신하들의 눈치가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만나서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내가 진심을 왕에게 말하면 나를 죽이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진심을 말해도 왕은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절대로 너를 죽이지도 않고 신하들에게 너를 넘기지도 않을 터이니 너의 진심을 말해다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왕에게도 방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몇 번씩 반복해서 전했고 말할 때마다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도 우리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친애굽파인 방백들 신하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자 그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너도 우리 편 들어. 만약에 우리 편 들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신하들이 협박한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만약 시드기야 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내어 물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방백들의 말을 들어서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3년 만에 체포되어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은 저항하는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의 누나를 뽑아버려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눈먼 상태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드기야의 결말이 왜 중요합니까? 시드기야는 정말 진실한 말을 듣기 원했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항거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우리 육체는 세상의 안일함과 욕심에 이끌린다는 주님의 한탄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육체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돌이키라고 해도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의와 공평으로 살라고 외쳐도 듣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실상 정치나 종교 심지어 기득교에서조차 개신교에서조차 정의와 공평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 권력과 탐욕과 그리고 또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 소문과 음담패설과 중상모략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이 뻔합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으로 혹은 유전자 공학으로 의료가 발달하고 스마트한 세상이 와서 자율자동차가 나오고 또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조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더 강박해지고 더 메마르고 조급하고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누군가 사형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떨고 있니? 그 대사가 유행했듯이 우리는 세상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매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그렇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지만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나 떨고 있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원초적인 감각과 쾌락과 오락을 그리고 즐길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거리두기로 해서 야구장 또 축구장 경기하는 운동장 관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못 가게 했습니다. 또 술집 놀이공원 그래서 사람들이 뜸했는데 썰렁하게 경기하고 또 모든 야외 장소들이 사람들이 없었는데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나오는지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정말 놀랄 지경이다. 깜짝 놀랐다.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매스컴에서 이런 경우를 보복 소비, 보복 여행, 보복 술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보복적으로 쾌락을 두 배나 즐긴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졌을 때 애굽으로 갈 것인가 또는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자. 먹고 죽은 귀신은 색깔도 좋다는데 하면서 이 위험한 시기를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육신으로는 묶여 있어도 영혼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지혜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시 경건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너희들은 잠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가라는 이에 대해서 9장 12절 말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Prisoners of hope. 희망의 간수들이요. 희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요. 그 감옥은 감옥인데 뭡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감옥이라 그 말입니다. 소망으로 갇혀있는 자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했어요.
The prisoner of the Lord. 주님의 죄수다. 주님의 수인이다. 나는 주님의 갇힌 자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포로같이 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과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언젠가 곧 소망의 항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신앙의 연단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상황이 좋아도 혹은 상황이 나빠도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시험은 우리에게 여러 장애물과 또는 고난과 역경, 질병과 물질 문제로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죄악된 길을 버리고 경건에 유익한 길을 택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 시험이 내 믿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유익, 하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당장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애굽을 쫓아갔다면 다 멸망했지만 바벨론에 가서 순순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을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 영혼을 먼저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평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 때 마지막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명을 택할 것인가 쾌락을 택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환란 속에서라도 어떤